타오르는 열정이 나를 잠재우지 않다. 나는 갑작스럽게 이사를 가기로 마음먹었다.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아내가 짐을 챙겼다. 유명한 이발사가 소유했던 강 근처의 이곳을 괜찮은 가격. 이발사 얘기 나오면, 그죠? 이발사 얘기라면은 좋은 얘기가 별로 없는데. 어쨌든 넘어가 볼까? 자, 안녕하세요. 게임 찍먹 전문 겜노인입니다. 오늘은 레버너스 데빌스라는 게임이에요. 자, 레버너스 데빌스라는 게임, 이게 무슨 게임이냐면, 저도 사실은 좀 신기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했던 게임인데, 공육점을 좀 운영하는 묘상한 게임입니다. 이 부부가, 그, 약간, 또라이예요. 그, 스위니 토트라는 뮤지컬? 또는 영화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작품에서 보면 이발사가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 끊임없이 이발소에 오는 사람을 죽이고 그 이제 자기를 흠모하는 부인이 그 육고기, 그 이제 사람을 소위 말하면 이제 고기로 만들어서 그걸 이제 고기 넣은 파이로 팔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엄청나게 돈을 벌면서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제 곤란에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뭐 어쨌든 복수극이고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에요. 스위니 토드. 그 작품과 굉장히 결이 같은 게임이라고 해서, 네, 실행하게 됐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시작해서 수다가 있는 찍먹 30분 한번 달려볼게요. 그래서 마우스로 플레이하고 키보드로 플레이하는 게 조금 편할 것 같아서 패드보다는. 이거, 자. 요걸 잡고, 옷은 벗겨서, 들어서, 여기로 갑니다. 자, 그럼 부엌 바닥으로 떨어져요. 허이쿠. 그럼 이제 이분으로 시체를 잡고 클릭할 때마다 피가 폭폭 나네. 자, 갈아버리면 된답니다. 헐. 고기가 됐어. 아, 자, 레시피. 파이를 만들 수 있대요. 밀가루와 다진 고기가 필요해. 야, 이걸 지금 기분 좋게 얘기하는 게더 무서워요. 재료를 갖고 와서, 그 다음에 챙겨서, 고기도 챙겨옵니다. 신선한 게임이라기보단 요런 시도를 좋아하는 약간 해외 쪽엔 또라이들 있죠. 근데 심지어 한글까지 너무 잘해줬네. 몇 가지만, 아, 이걸 또 발전시켜야 되는구나. 다른 오븐도 오케이, 나중에 해결하자. 그래, 자, 꺼냅시다. 2층을 한번 보자고. 아, 이렇게 바로. 오, 이렇게 위층을. 위에는 또 재단사네. 남편도 준비가 다 됐는지 궁금하네. 바닥도 치워줘야 되는데. 이제 피를 닦아야죠. 으흠. 자, 피를 닦았습니다. 이렇게 쉽게 닦일 리가 없는데.
쇼윈도에 마이너킹은 옷이 없어. 아, 재수선. 야, 이거 정신 나간 부부예요. 사이코패스 부부네. 낭비가 없으면 부족함도 없대. 아까 그 시체에서 뺀 옷을 재가공. 다 이런 거를 계속 발전시켜 가면서 더욱 정교한 살인 플레이를 하자는 거죠? 아, 옷이 준비됐어요. 입혀놓자고요. 오픈. 아, 이거 막 치워야겠어요, 그죠? 오, 손님들 많이 오시네. 원하시는 걸돈 내고 가져가십시오. 당시에 그 스윈토트 작품도 영국 뭐 그럴 때였잖아요. 그런 어떤 좀, 왜냐면 그때는 막 이렇게 잭퍼 더 리퍼 같은 살인마, 잭더 리퍼 같은 살인마도 있었고, 뭐 굉장히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았죠? 병도 많이 돌았고. 다들 맛있는 음식. 오호, 누군가 새로운 옷을 찾고 있는 것 같아. 왠지 이 손님을 꼬셔서 죽일 수도 있겠네. 오, 샀어. 오, 바로 팔렸어. 손님의 치수를 재야 돼. 오케이. 또, 이 왠지 희생양이 온것 같은 느낌이에요. 손님 오셨습니까? 치수를 재고. 오! 오! 자, 옷은 벗기고, 또 들고, 또 아래로. 슝! 만드신 분들이 그 스위니 토드 작품을 많이 참고한 것 같아요. 일단은 바닥은 닦아야죠. 바닥을 닦고, 시청소, 도전 과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보면은 요리를 해야겠죠? 바쁘신 부인이 와서 기계로 갑니다. 던져요. 야, 뼈까지 다 갈아가지고. 그리고 요거를 챙겨요. 넣고, 밀가루는 무한 넣고, 그다음에 아까 레시피대로 했으면은, 어? 이건 뭐야? 닦을 그릇이 없다고? 아까 레시피, 자, 레시피 다시 보고, 그럼 이렇게, 아, 바로 되는구나. 그러면, 자, 들고, 손님이 와요. 빨리 요리를. 미안합니다, 손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또. 아, 그릇이 없구나. 아하이, 참. 아, 그릇도 사야겠네. 하고, 여기는 재단으로 옷을 만들어야죠. 아유, 바쁜 게임이네. 자, 잡수세요. 야, 그때 이런 시대였다는 게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자, 잠깐만요, 손님. 아, 이거 굉장히 부지런한 게임이어야 되는구만. 자, 평판이 나빠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빨리. 자, 돈 내고 가세요. 그냥 무전취식하시면. 자, 됐어요. 빨리. 빨리 옷 벗기고. 자, 빨리 여기다 놓고. 아, 닦고. 오, 참. 닦고. 그 사이에. 이. 그다음 밀가루 들고 오븐. 옷 나왔어요. 오씨, 미안해요. 미안. 바빠서 그래. 아유씨, 돈은 내고 가라. 아, 금방 갑니다. 금방 갑니다. 좀만 참아. 어휴. 선생님, 오늘 많이 오시는 것도 좋은데. 잠깐만. 아무도 없을 때? 이제. 뭐, 바로 시작입니다.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뭐, 눈치 보지도 않아요. 야, 이자또 바쁩니다. 또 던져요. 자, 그 사이에 부인하고 이거 역할 전담이 확실하기 때문에 닦아요. 빨리 닦아. 빨리 닦아. 지금 빨리 닦아야 돼요. 손님이 와. 오케이. 좋아요. 자, 그 사이에 또 오대. 아이고, 바쁘네 은근. 자, 또 넣어요. 아, 솔드아웃 좀 하자. 네. 됐고. 아이, 바쁘다. 자. 지금 옷 됐죠? 손님, 옷 갑니다. 옷 갑니다. 기다려 보십시오. 여긴 여기대로 막 정신 사납고. 아유. 야, 미치겠다. 사업을, 이게 비즈니스라는 게 참, 이, 참, 제정신 아니? 누군 손님이고, 누구는, 고개 분쇄기, 해금, 돼 있어요. 그죠? 스테이크를 만들 작업대. 어쨌든 사람은 돼지 맛이 난다? 오. 자, 일단은, 우린, 소세지를 만들자고요. 제정신이야. 새로운 레시피를 얻었어요. 오, 돼지고기로 뭔가 만들 수 있는 레시피가 생겼어. 좋아요. 일단, 빵부터 좀 만들게요. 돈은 벌어야 되니. 아, 아냐, 내려놔. 지금, 일단은 요리는 해야 되고, 일단 준비를 해야 되니까, 너도 준비. 자, 여기. 으이. 가게를 마음껏 닫고 싶다. 자, 손님 내려가십니다. 밀가루를 해서 넣고. 자, 이번에는 우리 좀 특이한 것도, 이런 것도 팔아볼까요? 이거는 뭘 넣는 거지? 사람을 넣는 건가? 헐. 사모님. 헐. 옷. 아니, 피. 아이고, 정줄을. 아니야. 일단 내려놔. 오, 야, 이거 뭐, 제대로.
충격적인 게임인데요? 일단 요리를 최대한 해놔야 되니까. 그리고 아저씨는 빨리 옷만 드세요. 지금 옷을 두 벌을 전시를 할 수준으로 해놔야 돼. 하나를 만들어 놓고, 하나는 전시해 놓고, 하나는 대기시켜 놓자고요. 자, 부지런하게. 이 테이블도 업그레이드 좀 하고 싶은데? 부엌. 소세지 충진기. 마네킹 하나 더. 아, 못하네. 아,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이 부부가 낮밤이 없네. 예, 잠깐, 여기 업그레이드해서, 가게에서 진열대를 하나 더. 아, 참. 그리고, 그럼 또 내려와서, 새로운 메뉴도 하나 해야 되니까, 소세지, 가고. 아저씨 뭐해? 재봉틀 안 해? 챙겨. 그렇지. 하고. 자, 챙겼어요? 그릇. 밀가루. 넣고. 됐죠? 이때 가게를 착 여는 겁니다. 결혼사진 있어. 아, 이 미친 부부. 손님이 오늘은 좀 뜸하네요. 여긴 2층 높이, 여기 계단으로 올라와야 되는 거, 여기는 1층이고, 여기 지하입니다. 여기로는 내려갈 수가 없어. 챙겨놓고, 위로 가서, 그쵸? 그렇지, 옷을 사, 옷을. 오케이. 여기 진열 더 되나? 그렇지. 손님 오십니까? 진열 더 해놔. 소세지 빵에. 자, 없죠? 오셨습니까? 오셨습니까? 아유, 저 빨리. 위에선 살인 나고 있고, 아래에선 빵 팔고 있고, 근데 그게 인육이야. 네. 자, 빨리. 그리고 또 뭐합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요. 지금 장사를 잘해야 된다고. 지금 빵이 부족한데 지금. 빵이 부족한데 지금. 빨리, 너 뭐하니? 빨리 닦아야지. 아, 너. 빨리 손님들 기다리신다. 그럼 너는 빨리 뭐해? 해서 옷 챙기고. 와, 손님들이 너무 급해. 그래서 옷 보고 바로 사가시나? 있어봐요. 바로 들고 올라갈게. 됐어. 됐어. 지금 만족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손님이 나가자마자 문딱 닫으면 바로 시작입니다. 자, 빨리빨리. 시간 없다. 따가자. 저, 던지고. 야, 이거 동작이 좀 빨랐으면 좋겠어요. 빨리 닦아. 지금, 뭐합니까, 지금. 빨리 닦고. 부인이 일해야 될게 많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방식의 게임이에요. 모바일로 나와도 뭐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피딱같지? 옷 만들고 지금 팔게 없잖아. 야, 빵. 기다려봐요. 지금 옷 만들고 있어. 좀만 기다려봐요. 오셨으니까 바로 하고, 여기는 올라가고.
안 돼. 오, 위기, 대위기. 지금. 자, 빨리. 아, 지금. 아, 가시나? 아니, 잠깐. 그 손털 시간이 어딨어, 지금. 그리고, 아, 빨리. 자, 손님, 빨리 장사. 손님이 기분 나빠하시면 안 된단 말이야. 참, 아이러니해요. 그러면서도 손님한테는 잘해야 돼. 손님 오사시고, 그냥 고기 들고 오고, 밀가루, 파우더네, 넣고, 들고, 바로 요리. 그 다음에, 넌 오태라 빨리. 지금 시간이 없다. 넣고, 자, 아. 지금 막, 지금 누가 안 들어오죠? 네. 그렇게 연락에 할 필요 없이. 자, 너도 태우지 말고. 아, 손님 가네. 아. 자, 야, 이거 뭐 기계처럼 해야 되네. 그래. 알았어. 라스트 오더. 가격 평판하고 매출은 생각보다 별로 안 올랐어. 지금 돈 들어갈 땐 너무 많고. 일단, 소세지하고도 채워야겠고, 옷도 만들어야 되고. 이게 참, 은근 부지런해야 되는 게임입니다. 고기가 없으니. 남편은 도와주지 않아요. 업그레이드. 진열대를 하나 더. 그렇죠? 오케이. 그렇게 하고 나서, 진열대 더 있으니까 이번엔 소세지. 어휴, 불쌍하다. 재밌는 사람들 많아요. 개발자들도 참 신선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자기의 어떤, 이런 거는 본능적이지 않으면 사실 개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본능을 깨우치는 게임을 만드는 거지. 재봉틀에, 그러니까 이거, 그렇지. 못 만들어. 빵만 전시만 해놓고 들키면 어떻게 되나? 들키면 바로 게임 오버인가? 위에 층에도 뭘더 만들 수 있냐? 시설. 자, 파이. 갖다 놔. 아, 마네킹 하나 더 사고 싶은데 지금 돈이 없네. 아니, 여기 일단 둬. 손님 맞이 준비를 하고 있고. 자, 여기는 얘네들 정리를 좀 해야겠다. 고기가 상하니까. 소세지가 부족하니까 소세지도. 아, 오븐을 하나 더 열긴 해야겠네요, 진짜. 신선하다. 근데 이렇게 돌리는데 소세지가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한데 어떻게 나오는 거지? 부인이 엄청 부지런해야 돼요. 남편은 은근 게을러. 소세지하고 하나하나 공평하게 넣으면 되겠다. 와, 이 웬만한 힘으로는 사람을 저렇게 들 수가 없거든요. 초인적인 힘을 가지신 두 분이. 그중에서도 와이프 분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헐. 자. 야, 어느새 수다가 있는 찍먹 30분. 충격적인 장면과 함께. 일단 올리고, 또 내려야죠. 그래요. 자, 이렇게 이게 고기라고 참 하기도 그렇지만, 어쨌든 준비는 해놔야 되니까. 야, 이거 장사를 잘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레시피도 개발해야 돼. 이러면 오븐도 열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 이게 대출 안 되나? 하, 대출이 되면 좋겠구만. 오븐. 하, 비싸. 오븐 속도. 자, 넣고.
그 다음에 자 가게를 엽니다. 방금 편지가 왔대요. 얘네들 이제 무슨 얘기 나오지? 아무도 우리에 대해서 얘네들이 도망을 나왔는데 들켰군요. 누군가는 알아요. 우와. 야, 누구지? 아, 추종자. 자, 재밌는데? 오히려 돈 많은 손님일 수도 있어. 그지? 선택의 여지가 없죠. 어떡할 건데? 할 거 없어. 그냥 이 게임을 즐겨야지. 야. 야, 돈 벌 생각, 따분하지 않을 생각 하고 있어요. 자, 오늘도 화이팅들 하세요. 일단, 장사는, 업그레이드 뭐겠죠? 아, 매일. 존경하는 로지님께. 야. 야, 이 참. 살벌한. 일단 가게를 열고 진행을 빨리 하자고요. 갖고 와. 준비해놨죠? 시간을 조금 빨리 가게 하는 방법이 없겠죠? 요리는 3단계가 준비되어 있고 요쯤에 서 있죠. 아, 옷을 좀 챙겨놓고 미리. 드디어 손님들이 오시는군요. 이 잡다한 것도 치워야 되는데. 하시면 자 바로 제가 취소도 재드리고 처리할 테니 기다려 보십시오. 빨리 할게요. 네. 그리고 이걸 들고 요리도 채워야죠. 빨리빨리. 그 다음에 다시 요리를 만들러. 이건 소세지빵. 하고, 닦고. 기계적인 노동 플레이. 자, 닦고요, 닦고. 그 다음에 여기 가고. 그 다음에 재봉틀. 남편이 일하라. 밀가루. 와이프는 너무 바쁘게 일하는데 남편은 너무 옷이 잘 안 팔려요. 빵은 불티나게 팔리는데. 옷을 사가세요. 옷을 들어와서 대지지 마시고. 안 돼. 아, 손님 오셨습니까? 신속하게 모시겠습니다. 올라서 바로 진열대로 가고 빨리 치워요. 뭐예요 이 남편. 자 탕탕탕. 오우. 자 위기 위기 위기. 들어오지 마 이쪽으로. 자 위기. 빨리 닦아요. 옷이 시간을 끌었어. 그 사이에 부인도 빨리 빵을. 자, 옷이 피었으니까 또 옷 마네킹. 그 다음 부인 빨리 빵. 빵이 부족하지 않게 재고가 밀가루 넣고 들고 가. 그 다음에 뭐하냐 남편 일해라. 한 놈은 이거 자동시키고 싶네.
달달달달달. 손님 옷 사시고, 그다음 요리는 되고 있고. 들어오시나요? 아, 들어오셨군요. 또 운명의 취소제기. 아, 자, 빨리 들고. 오, 손님들이 싹쓸이했어요. 빨리 처리합시다. 또 이러다가 손님이 올라올 수도 있어. 오기 전에. 자, 그 부인도 빨리 일해라. 남편 닦아라. 하긴 옷 장사보다는 당연히 먹는 장사가 빠를 수밖에 없죠. 빨리. 런던 사람들은 많이 배고픈가 봐요. 소비가 오, 쓴다. 고마워요. 확실히 옷이 더, 그죠? 비싸죠? 하긴 그렇게 따지면 남편 노동도 만만치 않은데, 그래도 재봉틀만 만지고 있는 노동에 비하면은, 그죠? 이 아주머니가 고생하시는 일은. 칫솔을 재고 그냥 돌려보낼 수도 있나? 아, 장사가 드디어 문을 닫았습니다. 나쁜 문제는 없었어요. 업그레이드. 지금 마네킹을 하나 더. 그죠? 됐어요. 일단 가게 문은 클로저 닫았으니까. 마네킹 업그레이드 했는데 마네킹 어디 갔어? 오우 참 불타는 뉴욕이에요. 선생님 그게 어 이제 봐. 아까 업그레이드 지금 했는데 마네킹 추가 안 됐나? 아 여기 있구나. 남편이 이래라. 일단은 수다가 있는 찍목 30분 일단 시간이 다 됐는데, 정리 좀 하면, 게임은 굉장히 단순해요. 그냥 단순한 클릭 하는 식이고, 그걸로 뭔가를 이제, 소위, 이렇게, 뭐, 돈을 벌어서, 그 반복 노동에 돈을 벌어서 매출을 올리고, 그걸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그 과정이 이제 반복되는 거죠. 그거 말고는 사실은 게임은 뭔가 큰 어떤 액션이나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반복적인 플레이 이후에 자연스럽게 뭔가 사건이 진행되는 형태인 것 같아요. 솔직히 막 엄청나게 재밌다고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뭐 이런 마니악한 장르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죠.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뭐 재밌는 거죠. 뭔가 이렇게 나쁜 뭐 전개는 아니니까요. 게임이니까. 하지만 이제 도덕적으로 이런 걸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만든 놈이 또라이인 거죠. 네. 어쨌든 그 레버너스 데빌스라는 게임이에요. 뭐 엄청나게 잔인한 장면 같은 거는 이렇게 보여지는 장면 외에는 사실은 없죠. 그리고 막 그렇다고 해서 이게 게임이 엄청 현란하게 빠르고 재밌지도 않아요. 단순 클릭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추천드리기 좀 어려운 게임이에요. 근데 그냥 뭐 이렇게 단순한데 조금 뭔가 이런 약간 살인마들이 섞여 있는 스릴러 같은 얘기를 조금 좋아하시면, 네, 그렇다면은 뭐 스팀에서 지금 구매가 가능하니 즐기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신선한 게임이에요. 남편이 이래라. 오늘 수다가 있는 찍먹 30분 레버너스 데빌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시고 들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른 찍먹 게임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